예, 오늘은 제가 작년에 이용하던 공장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풀밭이 돼 있고, 이렇게 그거를 놓았던 자리만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옆이 계곡인데, 계곡이 범람해서 이렇게 저희 공장으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벌통들이 완전히 벌에 묻혀버리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제가 방치되어 있던 빈 벌통을 일단 수거를 하다가 여기 빈 벌통 속에 말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변에 벌통은 일단 놓아두고 갔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벌통 뚜껑만 없어요. 이렇게 한 통, 두 통, 세 통. 물통이 뚜껑만 없습니다. 뚜껑이 바람에 날라갔다면은 이게 보온 포장물이나 개포가 남아 있지를 않았을 텐데 바람이 날라 뚜껑이 날아갈 정도 이게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뚜껑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내 마음 같진 않습니다. 뭐, 벌통 뚜껑이 필요하신 분이 물론 가져가셨겠지만, 본인이 필요하기 전에, 기존의 주인이 필요해서 사놓고 만들어진 벌통인데, 누군가 가져갔다면은, 아, 참, 세상. 저 같은 이거 개포가, 보온 포장물이랑 개포가 그대로 있는 것 봐서는, 뚜껑만 없어진 것 봐서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뚜껑이 없습니다. 쫄록이 하나, 둘, 세 통의 벌통 뚜껑이 없어요. 여기 지금 벽돌로 눌려져 있는 여기 이 벌통에 이 벌통 안에 말벌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벌이 없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날씨. 이거 엄지라서 너무 추워서 손이 엄청 시리네요. 아, 이 벌통 뚜껑을 누가 가져갔을까? 허허, 참나. 말벌집이 있어갖고 가을에 한번 왔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와, 이 말벌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나요? 말벌 크진 않네요. 아, 크진 않은데,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빙겁니다, 빙겁.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집. 빈 말벌집. 이건. 죽어라. 물통 뚜껑을 왜 가져갔지? 이것은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지금 보면은 핸드폰이 안 나와요. 여기는 핸드폰이 보입니까? 아이. 핸드폰이 이렇게 불통 지역입니다. 작년 미탁 때 여기 보이는 전봇대들이 쫄록이 6개가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심했고 조금 비포장이라서 그때 여기 도로가 복구되는 기간이 거의 한 10일 이상 걸렸었는데 전기도 이게 전봇대가 복구가 된 게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임시로 저 반대편으로 어떻게 전기가 개통 전기 개통 시켰고.